제 옆에 조상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주말에 좀 쉬신 것 같아요. 얼굴이 좋아하셨는데. 주말이 아니고요. 광복절이군요. 예, 저기.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야, 오늘, 그죠? 예, 좀 징검다리 휴일이라서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여행도 가신 분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우리 김태우와 조국 얘기 좀 할까요? 네네. 네, 이 김태우.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윤석열이가 사면시켰습니다. 네. 이 사람이 공익 제보자인가요? 저기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서는 아직 그 네.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네.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넓혀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네. 사건의 초기 진행 단계에서부터 좁혀버리면 예. 사실상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정적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한 건 맞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심리가 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라고 확정되는 경우에는 네. 감면을 형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면 요청 신청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최종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아, 그 결정. 이 사람이 근데 물론 법원에서도 김태우 씨는 계속 본인을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감면 요청은 권익위원회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법원에 요청하는 것일 뿐 법원의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이른바 네. 권고적 효력을 갖는 건데 예.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지금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네. 받았었죠? 네. 집행유예. 네. 네. 그때의 죄명은 뭐였습니까? 공무상 비밀로서입니다. 아. 딱 한 건만. 그러면 공익제보자 아니네.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1심부터 3심까지 계속해서 본인은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형을 감면 받아야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아니라고 아니야. 했어요. 공무상 기밀 누설로 한 거야 그런 거네. 공무상 기밀 누설인 건 당연한데요. 그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공익신고자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그 신고에 그러니까 폭로 내지 신고에 경위나 목적이 의심스럽다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공익신고자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네. 금품 특혜 또는 그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목적을 얻으려고 예. 뭐 공익신고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네. 공익신고를 가정해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법원이 볼 때 국민의힘으로부터의 공천을 대가로 받으려 했다라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행해지는 감찰 대검 감찰을 막아내고 무마시키려고 했던 의도도 있던 거고. 근데 지난 대검 검찰총장 누구였죠? 윤석열 본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인데 그 대검의 감찰 결과 이 사람은 해임 처분을 요청했어요. 그게 저거죠? 무슨 사이가 과학기술부 5급짜리 셀프 지원하고. 또 자신 스폰서 돈 대주는 사람이에요. 네, 네. 이 사람 최두영이라는 네. 건설업자인데요. 이분은 나중에 유죄 판결 받습니다. 아, 그 뭐 뭐 네.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료를 요구하고 막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상 수사 기밀을 빼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했던 수사가 뭐였냐면 네. 제2경인고속 고속도로 입찰 비리와 관련된 거였어요. 이거 중요한 거네요. 근데 그 이게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나죠. 먼저 아시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5명이 사망하시고 예. 그 5명 사망자 포함해서 46명이 사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한 6개월 이상 도로가 막혀 있었죠. 그 방음벽 공사 사건. 아 그래요. 결국 이렇게 입찰 비리가 벌어지고 이 최도영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그걸 김태우가 빼준 거예요 자료를? 그때 당시 이 입찰 비리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빼주려고 했던 거죠. 빼주려고 하다 적발된 거죠. 적발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입찰 비리 때문에 결국에 그 제대로 공사비가 쓰여졌는지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신영기술개발인가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이제 네. 운영가 이른바 최도영 씨고. 네. 근데 이분의 이 결과 때문에. 그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아예 그 발생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 못할 바가 아닌 거예요. 이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5명이나 사망하셨어요. 예. 근데 이건 이 이후에 벌물로 벌어져요. 대단한. 그렇죠. 이게 입찰 비리가 벌어졌고 제대로 그러면 입찰 비리가 벌어지면 뭡니까? 결국엔 그게 공사비에 전가될 거 아니에요. 참 이게
정말 이걸 얼굴 들고 이 사람이 과연 뭐 공직에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그런데 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슨 뭐 유재수 그 그 당시 수석이죠. 네. 감찰 중단을 했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 울산시장 선거 게임 문제. 이 문제를 네. 이 사람이 다 그렇죠. 그걸로 해서 결국에는 검찰이 활용해가지고 다 기소를 했고 이제 남은 그 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주사 감찰문만 사건은 지금 1심에서 네. 유죄가 나온 상태인데 네. 항소심에서 지금 다툼이 예정돼 있고 법원으로서도 네. 이게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네. 일단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저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다음 울산시장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진행조차 안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 이거를 흘려서 폭로한 거 이상화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흘리고 에. 마치 이것이 공익신고처럼 이제 그렇죠.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이번에 이 사람을 처벌한 건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사람이 행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그 중에 기소된 게 지금 말씀하신 세 건이고요. 아. 기소 안 된 건이 총 14건 중에 11건입니다. 왜 기소를 검사 전혀 검찰. 혐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된 이 건. 이번에 본인이 처벌받은 건 네. 그거는 이제 이른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전 주 러시아 대사이자 전 그 국회 사무총장이 네. 지금 네. 민주당 출신 네. 정치인이었는데요. 이분에 대해 이분이 무슨 뇌물을 받았다 이런 네. 걸로 맞아요. 제보를 했는데 이게 전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감찰 내사 자료 같은 것들도 확보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그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대신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이 아닌 경우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사실인 경우에도 이게 사전에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증거인멸 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본인의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감찰 회피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자리 보전을 위해서 그래서 막 흘린 거란 말이죠. 그래갖고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든가 그 이른바 보수 언론 조중동 그런 데 흘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강서구청장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흘린 거는 그거는 공익신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민의만... 사익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 공천받으려고 한 대가를 흘려준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딜한 거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정작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예. 어쨌습니까?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람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검찰 예. 출신이니까 자리를 끝내는. 이른바 해임 요청은 했어도 수사는 개판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수사는 네. 결국에는 그 우윤근 주러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흘려준 부분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만 적용했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건설업자 그 최대용 씨라고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제2경영 공수들의 비리. 예, 그 건설업자. 화재난데. 네, 화재난. 그 제2경 비리 그 공사업자와 그 유착 관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그 유착업자가 그 이 김태규 씨한테 반말로 야, 그거 딜 좀 해봐. 내가 지금 네가 지금 딜해야지 좀 내가 그 괜찮지 않겠어? 얼마나 특수관계면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럽니다. 아 그리고 이 또 역으로 김태우가 예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네.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이런 예. 식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또 그 이민걸 특감반장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오려고 로비를 시도했단 말이죠. 그때 이 최도영 씨한테 막 부탁을 해요. 해달라. 최도영. 그럼 결국 들어왔잖아요. 최도영이 해요. 들어왔잖아요. 아, 예? 근데 이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거 왜 수사 안 하는 겁니까? 아무 수사를 안 해요. 그게 그러면 어디서 수사를 해야 됩니까? 수사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이죠.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에 적격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파견 요청. 결국에는 파견 요청하면 검찰에서 추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 카르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수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 특감반원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개입 시도를 했어요. 네. 직권남용 적용해야죠. 안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김태우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뭐 SNS 올리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 이제 본인에 대한 그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마치 자신이 공익신고자라는 식으로 대변을 하니까 저 사람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따끔하게 지적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갖고 그때 네. 당시에 민정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이었어요.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분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과도 표명하고 했지만 어찌됐든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이 제대로 장악력 있게 민정수석실이 돌아가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좀 그 어떤 있겠죠. 예, 정치적인 책임은 있는 겁니다. 네. 예, 본인도 스스로 정치적인 책임을 말씀하셨고 이 정도인지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였을지.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고민이나 그 다음에 어떤 방지 장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군요. 네. 얼마나 어처구니가 무슨 무관도도 아니고 예. 건설업자가 네. 비위 감찰 비위 그 검찰 직원을 예. 청와대 특감반원에 꼽고 예. 그 꼽은 청와대 특감반원을 통해서 외력을 행사해서 또 자신의 비위행위를 덮으려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그 저기 뭐야 그런 그 중대한 공사 사건에 대해서 사건 수주를 해가지고 네. 공사 물량을 수주를 해가지고 공사를 갖다 제대로 안전하게 시설 설비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이게 지금 결국엔 대한민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해 말씀드리지만 왜 검찰은 검찰 내부의 비리라고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1도 수사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는 경찰이 검찰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항고 영장 항고로 어떤 이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가 그 기소하지 않는 부분들 네. 본인의 제식구 감싸기로 해서 되게 작은 경환제만 하나 기소한다든가 네. 공무상 비밀로서 되게 경환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딸랑 기소한다거나 왜 더 큰 비리가 뭐죠? 이 사람이 금품 향응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단순히 골프 접대만 받았을까요? 여러 개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회장이라는 사람이 반말 쳐도 그렇죠. 그리고 말이야. 최도영 씨는 또 어떻게 이 사람을 마음대로 청와대에 꽂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윗선, 검찰 윗선 그 김태우 그 검찰 수사관에 불과한 6급 수사관에 불과한 그 사람의 윗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전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할까요? 네. 내일 소환됩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내일 17일 날 소환. 예. 백현동 사건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 이제 네. 과연 누구 주장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달라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간략한 진술서에 그것도 요양문 진술서에로 네. 밝히셨더라고요. 네. 네. 거기 그 내용 보시면 잘 압니다. 그런데 저기 뭐야 저 검찰 쪽에서는 누구죠? 정진상. 네. 정진상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네.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정진상 글쎄 아니 상식적이라면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있으면 정진상 실장한테 먼저 영장을 치겠죠. 네. 원래 단계별로 받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포위 전략으로 짜는 그게 전형적인 그 특수 수사 방식인데 네. 좀 뭐 정진상 실장 영장 청구한다는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네.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들을 보면 네. 원래 애초에 고발했던 건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요? 네. 예를 들면 성남FC 씨는 원래 뭘로 고발했는지 아십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그 돈다발 흔들렸다가 이번에 저기 결국 저기 윤석열 검찰이 다 봐줬지만 네. 이제 결국 법원의 문턱을 못 넘어가지고 재정 신청이 인용돼서 기소됐잖아요. 그 네. 이른바 그 돈다발 문제. 예예. 예. 예, 그 장영하 변호사가 성남FC도 고발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장영하 변호사가 성남FC 고발한 건 무혐의 됐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남FC에게 광고를 밀어주도록 해서 결국 그 광고를 유치한 임원들이 그 광고비를 받은 걸 가지고 성과급, 기타 돈을 빼돌려서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하고 선거비용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뒤져봤는데 돈 한 푼 건너간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결국, 그리고 성과급도 규정에 맞게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더 적게 그리고 더 엄격하게. 왜냐면 원래는 성남FC 임직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자치 결정하겠도록 한 걸 공무원까지 들어가서 그 이른바 늘공이라고 불리는 예. 그 원래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런 경력직 공무원까지 들어가서 판단하도록 해가지고 더 엄격하게 지급 기준을 세워서 실제로 지급이 안 된 사람들도 꽤 있고 네. 그렇게 판단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혐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뭘로 기소했죠? 성남FC가 광고 유치한 것 자체가 범죄다. 이걸 기소한 거예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백현동의 의혹을 제기할 때는 뭘로 고발을 했냐면 네. 이른바 4단계 종상향이라고 해서 4단계 종상향. 네, 종상향. 그러니까 원래 자연녹지 지역인데 아, 그걸 올려줬다. 네, 근데 업자들이 요구한 건 당시 2, 3단계밖에 아니다. 아. 아니면 그 업자 이전에 기재부가 요구한 거. 근데 업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4단계 종상향. 그러니까 준주거죠.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되게 저기 그 파격적으로 뭐 진짜 전례가 없이 파격적으로 뇌물 받아먹은 게 나왔어요? 그치? 아니 없죠 당연히 용도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진술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은 지금 검찰은 저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시점을 보면 그 사등의 종상행이 이뤄진 시점이 기재부가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혜를 줬다면 기재부한테 특혜를 준 거예요. 자. 결국 기재부는 보면 굉장히 비싼 값에 이거구만. 야 이게 옛날에 자연녹지인데 이제 준주거 지역이니까 이거 돈 내놔. 훨씬 비싼 돈을 내놔. 예. 이렇게 하면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남시 도시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거기는 R&D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를 오로지 주거용지로만 개발하는 건 성남시 기본계획과 배치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근데 이쪽은 또 주택을 짓고 싶어 해요. 기재부는. 그래야 땅이 팔리니까. 빨리 안 팔리니까. 그 땅이 8차례나 유찰이 됐어요. 식품연구원 땅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라도 팔아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땅을 팔아먹기 좋게 집 짓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달라는 게 그 기재부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절충점을 찾은 게 그건 아파트도 짓고 R&D 부지도 확보할 수 있고 R&D 그 지역 지구 지정에 맞는 그러니까 직주 근접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으로 지정을 하려면 준주거 지역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으로 정해진 거예요. 합의가 뭔 거고요. 성남시하고 기재부하고. 그리고 그 대신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 이 정도 종상이 벌어졌으니 이득을 볼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땅을 뺐습니다. 그래. 그 이제 이런 R&D 부지를 기부채로 받는 거예요. 대단했구만. 네. 당시 시장 이재명은. 네. 근데 아니 업자한테 특혜를 주려고 했는데 땅을 왜 뺐습니까? 그 땅은 지금 성남시 소유예요. 지금 몇천억 가치를 갖고 있는 성남시 소유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참여를 안 했다. 이걸 이제 문제 이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사업으로 참여해서 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변호사님 이거하고 뭡니까? 저 쌍방울 문제하고 엮어서 네.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게 검찰의 신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엮어서 할 건지 뭐 나눠서 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고 또 나중에 또 해 쌍방울 어차피 또 모욕주기식이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야권 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구실과 빌미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거라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짜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사면에서 보여줬잖아요 시장 재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내부에서 가장 극렬하게 비난했던 그 지자체 장이 있어요. 그게 조광한 남양주시장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번에 어땠습니까? 풀어줬죠. 조광한이 사면 복권 시켜줬어요. 맞아요. 근데 김태우보다 더합니다. 그 사람은 대법원 확정 판결 두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사면 복권 시켜줬어요. 조광한이 옛날에 민주당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네. 이른바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른바 친문들과 가깝다는 걸로 굉장히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력을 어필해서 남양주시장까지 공천받고 그래서 남양주시장이 당선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른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걸로 지지자들한테 어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남양주시장 선거할 때 주광덕도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사람 또 그대로 사면해 줍니다. 틀어줬네. 네. 검찰과 사실상 한 통속이라는 한 통속인 말이에요. 거죠. 근데 이번에 주광덕 시장이 누굽니까? 검찰 출신이에요. 예, 아 맞아요. 네. 그거 국회의원 해먹었잖아요, 거기서요. 거기서 그쵸 국회의원 했다가 원래 김용민 지금 현 의원에게 밀려가지고 떨어졌다가 맞아요. 이번에 저기 남인시장으로 복귀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뭡니까 지금 이거 백현동 사건의 영장을 청구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나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포기하겠다 했기 때문에 네.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래도, 그래도 포기하는지 여부하고 상관없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체포 그러니까 회기 중 체포 구속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동의를 받아야 되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혼자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중에 들어와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국에 비회기 중에 안 넣고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회기가 열리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영장이 발부된다고 검찰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뭐 검찰 수뇌부에서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영장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 알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합쳐서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보다 서초동에는 쪼개서 한다는 얘기도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부 분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라.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현상이... 조강한 같은 사람들이 또 나와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챙겨준다. 이렇게 사면 복권으로 너네들이 그럼 잘... 어떤 현상이 국회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영장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걱정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번에 김영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네. 회기 단축까지도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왜냐면 표결까지 가게 됐을 경우에 가장 난감한 상황이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거나 근소한 차이로 가결되는 경우. 또 그럼 리더십에 상처만 나잖아요. 언론에서 생 난리를 시켰고. 그럼 리더십에 상처 났다 뭐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사실상 그 장인에 떨어졌다 이런 걸로 엄청나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는 거지. 이게 뭐 이재명 대표를 지금 자기들이 자신 있게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증거가 충분하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 문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밝히신 대로 그 떳떳하게 법정에 나와서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본인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다른 아니, 국회에서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네. 장난을 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그래서 아마. 수박이라는 사람도 날리실 테고. 아마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예. 생각을 굉장히 옆에서 네. 가깝게 읽고 있다고 하는 분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정무조정실장인 그 김영진 의원이 그래서 회기단축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회기단축을 하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이 들어오면 차라리 회기단축을 해서. 8월 달에.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 간 협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던 회기를 좀 줄여서. 이제 이거 심사 받게 하고 그다음에 하자. 근데 이겠어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이제 누군 얘기냐면 아니 국회의원 한 명의 신병 문제 때문에 어떻게 국회 일정을 조정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하지 국힘에서 안 해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누구죠? 그 박지원 전 원장께서도 이런 표현 쓰셨던데 그 검찰은 정치를 해서 문제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하고 검찰질을 해서 문제다. 정치질, 수사질, 알겠습니다. 좀 추이를 좀 더 봐야겠네요. 네, 어떻게 할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지금 예. 검찰이 하고 있는 행태는 전형적인 야권 분열 책동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질입니다. 수사가 아니고. 예. 이제 사냥몰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들이 보기에도. 안 도저히, 되니까. 도저히 건 수가 없어. 민주당 내 소위 얘기하는 네. 비주류, 뭐 네. 좋게 얘기하면 비주류. 네. 어? 민주당 내 반면 그룹에게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공격할 소재를 던져주는 거죠, 그냥. 너희들끼리 그걸 싸워라. 결과적으로 같은 편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준 게 이번에 조강한 남양주 시장에 대한 사면이라고 그래서 분열시키는 거지. 그렇죠. 분열시켜서 하여튼 간에 단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런 네. 수칙을 핀 거구나. 역대 3연권을 예. 국민통합을 위해서 여야를 배려하는 건 있었어도 야권 내 분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3인권을 남용한 사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광한 전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의 민법 일정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